광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2 한국산업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참가기업 하이젠모터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이젠모터 서버 영업팀 팀장 황민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하이젠모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하이젠모터는 1963년 모터 사업부로 출범을 해서요, 지금까지 약 60년간 기계산업의 심장인 모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펌프나 공조기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용 저압 범용 모터와 발전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고압 모터, 초정밀 제어용 서브 모터와 서브 드라이브와 같은 산업용 모터 군과 전기자동차용 모터, 또 드론용 우주항공용 모터, 그 다음에 협동로봇 AMR 같은 저전압형 프레임리스 타입의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모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이번 전시에는 크게 네 부류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밀 제어용 장비에 적용이 되고 있는 서버 모터와 서버 드라이브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나 2차 전지 설비 장비, 자동차 부품 장비, 플라스틱 사출기와 같은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그런 곳에 적용되는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의 경우에는 23비트의 엔코더가 장착이 된 초고성능 기능이 장착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제품에 비해서 최적으로 약 30% 정도가 작아짐으로써 컴팩트한 제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뒤에 보시죠. 이 제품은 방폭형 서버 모터입니다. 방폭형 서버 모터는 폭발 현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제품인데요. 네. 군수 장비를 제작하거나 포장하는 장비, 또는 화학용 장비, 자동차 도장용 장비 같은 경우에 어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하이젠 모터만 국내 인증 및 생산하고 있는 특별한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에 탄소 배출가스 제로화를 위해서 출시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EV 모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 버스, 전기 자동차, 골프 카트와 같은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네. 최근에는 UAM 같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그 드론에도 정착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우주항공 발사체에도 적용이 되는 특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최근에 이제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생산성을 좀 높이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활동 적용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프레임리스 타입의 모터와 저전압 드라이브입니다. 네. 이 제품의 특징은 프레임리스라고 하면은 모터에 틀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객의 디자인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형태의 제품을 공급해 드림으로써 네. 고객이 좀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뒤에는 또 협동 로봇이 있던데 어떤 제품이에요? 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하이젠모터가 LG전자와 3년간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협동 로봇 제품이고요. 네. 이곳에 적용한 제품은 하이젠의 서버 모터와 서버 드라이브의 기술을 최적화해서 만든 특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용된 모터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20극 24슬롯의
초소형 고토크 특징을 갖고 있는 저전압 중공형 서브 모터하고 네. 마찰 토크 제어, 재진 제어, 오토 튜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덕해 통신 모듈을 탑재한 저전압 DC 48V 구동형 서브 드라이브입니다. 물론 그 이 제품과 더불어 감속기, 브레이크, 엔코더, 센서가 집합되어 있는 또 스마트 중공용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제품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네. 하이젠 모터는 LG전자의 생산 기지로서 총 조지의 역할을 네. 함으로써 이 로봇까지 조립을 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신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모터들을 만나봤고 이렇게 LG와 협업해서 하고 있는 협동 로봇까지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도 궁금해집니다. 아, 네. 기계 산업은 점차 기술적으로는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인력적으로는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요. 네네. 과거에는 사람의 노동력과 그다음에 손기술에 기반한 그런 산업 시대였다면 현재와 다가올 미래는 지능형 기반의 AI 기술과 작고 힘센 구동 모터가 그러니까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젠 모터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니즈에 맞춰서 선행 예측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모션 제어기 개발 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고령화에 네. 따른 그 실버 세대의 그 사회 공헌 기회 네. 그다음에 건강 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착용형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초소형, 저전력, 고토크 모터 등을 개발하는 데 힘쓸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서 네. 한국 기계산업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2 한국산업대전에서 만나본 하이젠 모터였습니다. 네.